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10월은 결실의 계절이자 뭐 천구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네, 요즘은 조석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은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네, 네.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대략 기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제 안 올 거예요. 네, 비가 오면 네. 예, 농촌에서 농사일 하시는 아유, 분들이 짜증 너무 힘드시죠 요즘. 예. 네. 결실의 계절에는 하늘이 쾌청해야 돼. 아, 예. 네, 네. 우리 행사도 많이 도움이 되죠, 비 안 오면. 그럼요. 예. 비 올까 봐 걱정될 때가 많아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전국 노래자랑 안산가요제 시흥가요제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구봉도 가요제, 인천 남동구민 가요제 등 초대 가수로 활성했던 분 차유리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아우. 아이고 이뻐요.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선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가수로 활동 중에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머리가 롱롱해요. 아유, 이뻐. 옆에 앉으니까 내가 당황했대. 너무 이뻐. 미안하지만 몇 살이에요? 스무 살? 몇 살이야? 아 저요? 스물다섯? 네 아니요. 아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예뻐.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야? 아 저 지금 현재 오십 하나입니다. 어? 네. 너무 솔직했나? 나 말을 잃어버렸어. 예. 젊은 사람의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뭐야? 얘기해. 아,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가 물려주신. 예. 지난번에는 엄마가 물려주신 것 같아요. 예. 친구하고 온 줄 알았더니 자기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깜짝깜짝 놀라겠다. 네. 50자가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 누나, 누나 85 사람 믿을 사람 없어. 어? 지금 누나가 딱 70살하면 딱 맞는데 똑같은 거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네. 뭐 이제 뭐 차유리 씨는 네. 어디 가서 뭐 30대 후반이라고 하고 다녀도 충분하겠어. 아, 네, 그러고 네. 싶은데. 예. 아니 진짜 이뻐.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뭐 누님이 이쁘다면 이쁜 거야. 예. 오늘 저희 방송 스튜디오 처음이죠? 네네 처음입니다. 예. 예. 와 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 그 전원주 선배님을 만나뵙게 돼가지고 네. 아 너무 행복하고 네. 예. 로또 복권 맞은 기분 마냥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너무 기쁩니다. 저 오늘 이제 통화만 했지 얼굴은 처음 뵙잖아요. 네. 이뻐. 예. 이뻐. 여기 누가 소개했죠? 아 여기 박서희 가수님이 아, 소개해 주셔서. 맞아요. 예. 너무 이뻐. 아, 무슨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럴까요? 네. 예. 난 궁금해 죽겠어. 궁금해 죽겠대. 어떻게 노래는 어떻게 하는가. 아. 우리 듣고 또 얘기 나누자. 네 알겠습니다. 예. 차유르 씨의 첫 곡으로 부르는 것은 아자아자 빠샤빠샤. 오. 응? 어우 귀엽다 정말. 네, 노래도 참 재밌게 부를 것 같아. 네. 아자하자 빠샤빠샤 주화가 부르는 자 첫 곡입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야. 난 포기하지 않게.
내가 주인공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여자답게 노노노노 나이답게 노노노노 나답게 I can do it 너답게 you can do it 아자 아자 빠샤 빠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나 포기하지 않겠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세상살이 험난해도 내가 주인공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여자답게 노노노노 나이답게 노노노노 나답게 I can do it 너답게 you can do it 아자 아자 빠샤 빠샤 내가 주인공이야. 자자 빠샤 빠샤 내가 주인공이야. 네. 어우 50대라니까 깜짝 놀라겠고 정말 건강관리, 미인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귀여워요 아주. 예, 건강미가 아주 그냥 자 마이크 드시고요. 네. 비결이 뭐예요? 아 그냥 긍정적 마인드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사는 네. 거 그래요. 항상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사는 거. 네. 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렇게 도전하고. 네네. 어? 각종 가요제 오디션에 많이 출전한 거 보니까 네. 끼는 많고. 근데 실례지만 이거 자기 머리예요? 네. 잡아당겨봐요. 자기 머리 맞네. 가발 쓴 줄 알았어요. 오 대단하다. 예, 그래요. 오늘 전원주. 엄마죠 엄마. 엄마지. 엄마하고 전원주 엄마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아 거의 잠을 네.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형 얼굴은 반질반질한데 많이 잔 얼굴이야.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방송한 걸 또 유튜브로 보면 이제 네. 여자는 얼굴 관리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 누님 감사합니다. 결혼했냐고는 왜 안 물어봐. 감히 못 물어보겠어. 결혼했어요? 네. 신랑 뭐 해요? 아 직장 다니고. 아, 애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딸 하나 아들 아들 하나. 아우 일랑 일녀. 그동안 벌써 둘을 만들었어요? 네. 어휴 빨리 만들었네. 오 이쁘다. 또 결혼 안 했다고 하면 또 중매한다고 그랬지. 나 중매하려고 그랬더니 결혼했대잖아. 예 그래요. 얼마나 좋을까 저런 소리 들을 때. 근데 이렇게 얼굴이 이쁘게 가지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엄마가 물려준 것도 있고요. 제가 또 열심히 관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뭐 이게 화장품 같은 것도 좀 좋은 거 좀 발라주는 쪽으로 네. 하고 네 그리고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의상 네. 코디 같은 건 누가 해줘요? 아 그건 제가 아 진짜 본인이 네. 제가 이게 지금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그 의상이 본인이 이렇게
컨셉이구나. 네. 건강기가 그거... 넘쳐나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예. 내가 남자도 아닌데 자꾸 다리만 보게 돼. 건강 관리를 너무 잘했어. 다리도 운동을 해요? 네. 어떤 운동?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구나. 네. 예. 그래요. 그것도 멋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장 어? 멋이지. 네. 자랑할 수 있는 거. 건강하다는 거.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예. 오늘 누님이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네. 네. 아니, 부러워 가지고. 자, 차유리 씨 두 번째 곡. 사랑껌. 네, 네, 네. 금잔디에? 네, 네, 네. 그래요.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귀엽다 정말. 네. 누님이 부러운가 봐 다리 보더니. 아니 다리가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 남자들을 부러운 것 같아. 예, 그래요. 자, 우리 차유리 씨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은 금잔디의 사랑껌입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두 번째 곡
사랑껌이었습니다. 네. 네. 노래하는 사람도 이뻐야 되나 봐요. 이쁘니까 노래가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 예, 듣기가 좋고. 네. 너무 귀여워. 아주. 예, 마이크 드시고요. 네. 진짜 앞으로도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불러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바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시청자한테 한번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제가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전원주 선배님 뵈러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어릴 적 그 꿈이 연기자였었거든요. 아 연기자였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두 자녀의 엄마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또 노래를 한다고 하니 아 조금 힘든 나이인 것 같으면서도 예, 열심히 해보려고 예, 도전을 했습니다. 남편께서는 뭐라고 그래 노래하니까. 아 그냥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구 도움 없이. 네네네네네네.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 노래 엄마가 노래한다니까. 저희 딸은 이제 네. 24살인데요. 예. 네. 백성문화대 예술대학교 이제 예, 예, 그렇죠. 보컬 예 보컬 지금. 보컬과 다니고 있거든요. 예.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도 가수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오. 피는 못 섞여요. 네. 맞아. 뭐 때로 뭐야 딸이 무대에 올라가면 엄마가 매니저고. 아 그렇죠. 엄마가 무대에 올라가면 딸이 매니저고. 아 그럼요. 예. 최고다. 그래요. 딸도 한번 여기 데리고 한번 오세요. 아. 한번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요. 예. 아직 조금 낯가리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작곡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엄마로서 좀 이렇게 좀 옆에서 좀 지원자가 돼서 좀 밀어주고 싶은데. 예. 아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경제적인 게 뒷받침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도 혼자 힘으로 알바하면서 예 지금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아유, 대단하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곡이 나미가 네. 서지호의 나미가를 준비했는데 네네. 이 노래도 신나는 노래 아니야 또. 그쵸 네네네. 댄스가 좀 들어간 감이면 좋은데. 좋아 좋아. 예, 이 노래 부르기 전에 딸하고 남편한테 네. 했던지 지인들이나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면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아자아자 빠샤빠샤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젊음도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힘들어도 아자아자 빠샤빠샤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하고 싶으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도록 저희 네. 방송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유리 씨. 네네. 무대 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유, 저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귀엽고 얼굴도 예. 귀엽고 너무 좋아요. 자, 자유리 씨 마지막 곡입니다. 서지호가 불렀던 나미가 오늘은 네 자유리 보이스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이제는 나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나미가 우리는 나미가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우리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우리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